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적을 보면서 네이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네이버를 투자해도 될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상세한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실적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의 실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광고, 서치 플랫폼이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메인에 이제 떠 있는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그 밑에 이제 뭐 쇼핑 광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치 플랫폼, 과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커머스라는 것은 이제 쇼핑이라든지 또는 파워링크,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면 그 링크와 연결되는 사이트가 먼저 뜹니다. 그 사이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결국 이제 돈을 받고 그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워링크라고 하고, 핀테크 분야는 이제 쉽게 이제 네이버 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는 이제 웹툰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진 찍는 어플 있죠. 스노우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 클라우드 및 기타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한 요거는 이제 우리 작년 실적이고, 이제 1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광고 분야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광고 분야는 좀더줄수 있겠죠.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좀더 많은 광고가 집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이라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느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만큼 이제 네이버가 핀테크, 바로 이제 네이버 페이와에 대한 연동을 함으로써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다나와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황형 소비 패턴일 때 많이 뜨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제품이라면 좀더싼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가격 비교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파워링크나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느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컨텐츠 분야 조금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리가 이제 상대 측이죠. 우리가 경쟁 상대로 볼수 있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와에 대한 경쟁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웹툰에 대한 부분은 K 웹툰에 대한 글로벌 진출하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023년도 1분기 실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PER 밴드 26배, 그 적정한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PBR 1.4배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뭐랄까요? SNS 인터넷 서비스 분야 같은 게 25배 한 30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26배 정도 수준이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게 맞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더볼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합친 것이 네이버와 마찬가지인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네이버에 대한 프리미엄이 적용이 돼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또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선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2분기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이제 핀테크와 이제 커머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3월 22일 날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협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결제를 많이들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네이버페이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네이버페이에 대한 활용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2분기에 이 부분 자체, 우리가 앞서 봤던 커머스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자, 바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웹툰에 대한 이런 I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드라마화를 하거나 또는 영화화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과거 같았을 때도 우리가 이런 만화를 기반으로 또는 이제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나 또는 영화가 많았습니다. 뭐 일적인 예로 심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편, 2편 모두 다 1000만 관객 이상을 또 동원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잘 짜여진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재산권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웹툰에 대한 부분만으로 그냥 하나의 만화책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K 웹툰,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디어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를 좀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 K-POP이라든지 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출신의 아이돌을 이용한 드라마화나 또는 이제 영화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용될 때 그런 이런 지적재산권을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부분을 재평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봤던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에 대한 결합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지만, 저는 이런 K 웹툰에 대한 성과가 결국 네이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겨져 있는 비밀병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7월 출시 예정인 서치 GPT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조금은 유행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챗 GPT를 한 번씩은 다 이용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와 한글을 했을 때 연산 속도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차이가 납니다. 사실 한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영어에 비해 데이터가 약 4배 정도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한글이 컴퓨터가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죠. 뭐 우리가 옐로우라는 표현도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노리스름 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상당한 표현들에 대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챗GPT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저는 국내에는 네이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네이버는 현재 하이퍼클로바라는 챗GPT를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고, 대신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는 우리가 검색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챗 GPT처럼 대화형에 대한 GPT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네이버가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냐? 결국 이제 서치 GPT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가 강점을 가지는 것은 구글과는 다르게, 구글은 모든 정보를 그냥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네이버는 조금 더 분류를 세심하게 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적정한 검색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을 쓰다 보니까 한글에 특화되어 있는 서치 GPT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바로 7월 달에 할 예정인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가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서치 GPT를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서비스들을 연동함으로써 좀더 우리에게 정확한 서치를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좀더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런 GPT를 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상당한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잠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주가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46만 5천 원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 신호가 들어온 것이 보이실 거예요.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바닥에서에 대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누군가의 투매로 빠져나가는 물량과 들어오는 물량이 혼조되는 손바뀐 물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이제 바닥을 다졌던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더 재상승을 나오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올랐던 구간이 우리가 여기서 갭이 또 한번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25만 원에서 한 26만 원 선까지는 좀더 강한 상승 랠리를 좀더 펼쳐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고 보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고점이었던 46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꾸준한 추세적 분위기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6월달 전에 강한 상승 랠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뭐 희망 섞인 전망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꿈이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또다시 추가적인 업데이트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이상로 텐텐베거 시간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고요. 과거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이런 강연에 혼자 하는 강연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시고 함께 시장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